처럼 공자 톡톡 제 23탄을 맞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 금융과의 중심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에 이 한적한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참 오랜만에 도대서원 강덕계를 갔습니다. 여기 어떤 데인지 우리 백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 제 직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도맥북이라는. 예, 그렇죠. 어허. 예. 도맥북의 본사 건물입니까? 예, 본사 건물입니다. 아, 네. 이렇게 아주 좋은 회의실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 저희 도대서를 위해서 흔쾌히 공간을 제공하신 셈이네요. 네. 여기는 지금 24시간 사실은 공개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곳이고요.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오성 선생님이 그 3인행을 하시면서 강좌 감독을 하셨는데, 네. 아, 아주 뭐 장시간 감독을 하셨어요. 그 3인행은 지금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3인행에서 읽는 건 이제 그 당시 정예라고요. 예. 총명 선생님이 당나라 때 시를 예. 풀이해 놓으신 책을 강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또 맹자도 해보자 해가지고 맹자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워낙 말이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아, 말이 많다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맹자의 이제 글자가 이제 논어 압축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려운데 네. 맹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쉽게 좀 풀이를 하자. 그래서 되게 쉽게 많이 해놨어요, 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읽고 해석하기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논어 강독이 끝나면 다른 고전을 또 강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논어 강독이 지금 한 4년 됐는데 아직 위정편에만 오르고 있어요. 네.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는 10년이 걸려도 반드시 논어를 완독할 마음의 준비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결심은 변함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정편 제 8장을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송 선생님이 성독을 좀 해주시고. 네. 네. 자하 문효 자활 생난 유사 제자 복기로 유주식 선생찬 정시 이위 효호 자하가 효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생난 부모님께 공손한 낯빛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 유사 제자 복기로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유주식 술과 음식이 있으면 선생찬, 선생께 드려서 선생이 드시게 하는 것. 증시이위효, 일찍이 이것을 효라고 했던가? 아, 했겠는가? 자, 그럼 중국어 성독을 한번 읽고 예, 저희가 좀 자세히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네요. 위정变化장지 下问孝子曰色难由是弟子父其老由九上贤圣传成时一位孝虎. 조금 전에 저 우승 선생님이 네. 유주식이라고 읽었는데 유주사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법사. 네. 밥사. 밥사를 읽어야지 저거를 식으로 먹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건 밥이죠, 분명히. 예. 예. 유주사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명사죠. 예, 예, 예. 예, 그거를 좀 지적을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참, 처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7장에는 자유가 물었던가요? 7장에는? 자유. 자유가 효를 물었던가요? 예. 예, 자유, 자아. 예, 예. 자유가 효를 물었는데, 예, 예. 8장에는 자아가 물었어요. 예. 이 자유, 자아는
공무원의 사과 10철 중에 문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세 사람을 꼽은 중에 한 사람이 자하라는 사람인가요? 문학과에는 자유자하죠. 예. 두 사람이고 자유가 자하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논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자하죠. 그런데 자유나 자하나 모두 노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자 사후에 좀 바뀌긴 하는데 노나라 이외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후기 제자들 자유 자한데 자하는 그러면 위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자하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그때 우리가 학이편에서 네. 그 자유는 오나라 뭐 이런 쪽이었고 아니 그 직합화가 시작된 그 시조를 자하로 보는데 위문후의 브레인 아니었습니까 자하가? 예예 네, 그렇다면 하서 지역 사람이에요. 그 하서 황하의 서쪽 지역인데 위나라로 나중에는 이제 편입이 되긴 하는데 예예 예, 그 근처죠. 예, 그 근처. 위나라, 나중에 위문후의 스승이 돼서, 네. 그 직하의 학문을 연 제자들을 길러내죠, 자하가.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부릅니다. 자하가 직하의 스승. 원조죠, 원조. 그렇다면, 이 자하가 공자에게 효를 묻는, 네. 이 분위기, 이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참 문장을 봐서는 그게 읽혀지지 않는데 우리 백서 선생은 어떻게 이것을 유출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노나라 문화하고 다른 지역의 문화라는 게 노나라는 네. 그 주의 전통문화, 정통문화를 계승한 데였고 그리고 공자는 노나라 주변 지역에 있는 네. 다른 종족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통합해내는 그런 집대성에는 그런 분들이래서 그런 분이어서 자유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효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 지역에서 그렇게 강조되고 공문에서 이게 중요한 개념인지 늘 아마 궁금했었고 배우면서 그런 의문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지요.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문화의 정수가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되살려서 강조하는 공자를 보면서 자는 물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 있죠. 시대가 많이 변화됐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효의 개념도 네. 조금 문화적 의미 자체가 조금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칙주의 공자는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과 시대 변화 사이에서의 고민들이 공문에서도 좀 있을 거고 어떻게 시대에 맞게 이 문화적 효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집체적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공자는 효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은 대답을 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마다 다 다르고, 질문 때마다 다르고. 근데 이 지금 8장에서 특징이 보면은, 부모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선생찬이라고, 선생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연장자를 대우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깔린 게 아닌가. 그것이 효에 관계된 장으로는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제자를 지금 우리가 선생과 제자를 보는 그걸로 봐야 되나요? 우성 선생님.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래요? 사제지간으로 본다? 사제지간으로. 그 사제지간에 효라는 것이 사제지간에 하는 그 선생에 대한 제자의 예정도를 어찌 효라고 하겠는가. 부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하지만
공자 입장은 어쩌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를 섬기는 마음이랑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이랑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랑 현대인 입장으로는 다 섬기는 게 다 똑같은지 모르지만 이 문장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선생을 존경하고 하는 것보다 방식보다는 뭐 뭔가 좀 부모에 대해서는 더 가까운 그게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걸로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배 차이로 봐서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냐 네. 네, 그죠? 선생과 제자로 이제 이 사제지간으로 볼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효가 가족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 네. 그거를 지적한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해서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연장자들과 먼저 태어난 사람들하고 뒤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제자는 사제의 제자로 쓰이는 거하고 형제의 제자로 쓰이는 게 사실은 같은 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백서 선생님은 지금 이 8장에 네. 풀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아까 우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백서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이거를 풀이를 거의 하실 수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시죠. 네. 효에 대해서 모르니까 선생님은 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그 낯빛을 갖추기 어렵다. 낯빛이 어려운 거다. 저 색이 낯빛이라는 겁니까? 쟤는 저의 경험상은 네. 저 낯빛으로 보고 싶어요. 낯빛. 예, 성색의 색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아. 목소리를 포함한 낯빛. 예, 욱할 수가 있거든요. 낯빛이 어려운데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드는 거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그때 어린 사람들이 그 수고를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복자는 이제 서비스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대신해 준다 이런 그렇죠. 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네. 일을 대신하는 것. 힘든 일을 대신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이 네. 있을 때 네. 네. 술 안주하고 밥이 있을 때 먼저 태어나신 분을 먼저 드시게 하는 것. 선생을 먼저 드시는 것. 예, 예, 예. 그러면 이것이 바로 효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딱 던지는 거죠. 이거 과연 효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 경우. 그런 말이 효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맞죠. 예, 예. 거기가 이제 이것이 바로 하면서 예. 어느 제안을 가하죠. 이 두 가지를 두고서 효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예. 낯빛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백서 선생님은 생란을 낯빛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걸 낯빛이라고 또 규정하기에도 상당히 다양한 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저희가 좀 심층 토론을 해보겠습니다.